두근거리나. 예, 샴푸비 18,000원이요? 8,000원. 현금밖에 안 되는데. 예. 현금 18,000원이요. 네? 18,000원이요. 예. 현금 18,000원이라고 하니까 당황했다 지금. 현금이 좀 모자라. 네. 계좌이체 같은 거 해드려도 될까요? 계좌이체 우리 그런 거 안 맞는데 계좌이체. 잠시만요. 네? 네. 백승훈 씨 맞으세요? 네. 본인 되세요? 네. 물건 받는 거 맞으시죠? 보은박. 보은박님 보내셨던데. 네. 잠시만요. 예. 예. 네. 아니 그 얼마 있으신데요? 지금 6,000원 정도 있거든요. 얼마요? 16,000원. 16,000원이요? 네네. 16,000원은 주세요 그러면. 16,000원은 주세요 그러면. 아, 네. 예, 16,000원 줘요. 혹시? 예. 백수 씨 본인? 네, 맞아요. 아니, 아, 저 지금 돌고 있는데 혹시 카메라 괜찮아요? 지금 잤죠? 네. 아, 너 계속 끄덕이고 있는데 아까. 아니, 전화해서. 네. 아니, 제가 계속 통화했는데 저 전혀 몰랐어요. 전혀? 아니,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. 아니, 어제도 통화했잖아요. 그럼 초에 살지. 네, 어제도 통화했잖아요. 예, 네, 비슷하긴 했는데. 그래가지고, 뭐 여행 간 거 이런 거 얘기하는데, 다 말씀을 잘 해주시더라고. 아, 예. 저 지금 자는 좀, 현재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사진 봤는데. 아, 네, 피곤해가지고. 맞죠? 네. 한 11시쯤 오셨네요. 과연 이거는 누구한테 갈까요? 또 주작해도 됩니까? 또 여자한테 가는 거. 일단은 뭐 여기 너무 늦어. 이게 실례지만 나이는 아 올해 33. 33? 네. 아 한참 하셨잖아요. 아 진짜요? 아 저는 조금 어리신 거 했는데 아 나이 좀 심하다. 형국이가 또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형국이는 네. 그 WW 그분은 이제 부산 살아가지고 형국이는 거기 부산 배달 가고 뭐 창원이니까 괜찮아. 창원 아 그래도 저 주문동 있다고. 네 맞아요. 네 그래가지고 어디 어제 어디 그 뭐 여자친구분이랑 아니 어제 그 이제 개 모임이 있는 아 그래요. 어제 그 통화할 때 제가 여기 밑에 1층 여기서 통화를 하면서 그걸 다 찍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통화를 하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내가 지금 이거를 내가 그냥 이거를 내라고 밝혀도 나 아니 변조를 안 했는데 모르시더라고 목소리도 일단 그냥 익숙한 목소리긴 했는데 그래도 상관이 좀 있습니다. 아, 지금 몇 번 두드리고 네. 전화 두 통 했잖아요. 네. 하고 저기 놀이터 가서 구매 좀 하고 아 진짜 아 진짜 그래도 감사합니다. 저희 보니까 그 메이커 챔스부터 해서 아, 진짜? 네. 봐주셨대요. 네. 아니, 괜찮아서 뭐 커피나 뭐 한 잔. 아, 근데 임무가 택배 임무기 때문에. 네네. 저도 지금 그 뭐야, 만국이란기 지금 하고, 네네. 다음 거를 이제 이란을 가야 돼서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아. 지금 그. 만국이 또. 예, 예, 또 가요. 그래서 추가됩니다. 아. 브루나이 방송은 안 돼. 브루나이는 지금. 지금 혼자 있어요? 아니 지금 부모님 잠깐 나가셔가지고 아 잠깐 들어가면 안 돼요. 아 잠깐 들어가면 안 돼요. 다른 분 또 진짜 잠깐 들어가도 돼요? 네, 네 아무것도 없어요. 이게 아니죠? 예 네, 아니 반갑습니다. 아유 반갑습니다. 아니 근데 진짜 직접 오실 줄 아, 진짜 몰랐어가지고
처음엔 저 택배 기사분 약간 목소리가 이상하시죠. 아, 안 걸리려고 도저히 안 되겠지. 네,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시길래 모자가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. 야, 아니 또 문자까지 보내셔가지고 중간에 긁히면 너무 기빠지잖아요. 그래갖고 WRWSF 네, 맞아요. 어, 아이디 뭐예요? 왜 그렇게 그냥 랜덤으로 친 거라서 아무 의미 없어요. 아무 의미 없어요? 네. 아이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WRWSF 너무 어려워요. 아 이거 네. 그 저 선물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이 근데 이거 이게 여기 통장 번호도 없고 뭔가 엉성하게 그 택배비도 18,000원이라 그래 약간 사기인가 싶기도 해. 네, 그래도 아 나는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지. 이거 아. 주소도 없고 왜 그러냐면서 나 네.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다. 아. 아 맞다고 맞다고. 아 근데 문자 왔으니까 아 맞겠지. 그 일단 네.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합시다. 자기소개. 부산에 살고 있는 26살. 26? 네. 지금 안 씻고 이러고 있어가지고. 와 무슨 일 하세요? 저 엔지니어. 엔지니어? 한국해양대학교 거기 회사대학 나와가지고. 아 맞아요. 아니, 진짜 나 한번 보여주세요.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솔직히 그냥 뭐지 이거? 우편으로 보내도 될 것 같은데. 아 그래도 그냥 아 저희는 그냥 감사해서. 네 아유 제가 감사하죠. 그래도 이거는 주워야지. 아 감사합니다. 나 얼마 진짜 얼마 아무 별거 아니거든요. 네 아, 그리고 주신 아유 고래랑이님 닉네임이 무슨 뜻이에요? 아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 회사 상사분 뒷버릇처럼 그거는 일본은 저 항상 저한테 뒷버릇처럼 뭐가라 그때 그게 그럼 일본 말인 거예요? 네 일본에서 일본 말로 뭔 뜻인데요? 그거 이건 뭔데? 뭐 한 번만 하고 있으면 아 그게 고래랑이에요? 아 하도 의로제 아 그래서 아까 저가 술이랑 소주라도 한잔 하면 정말 졸리겠다. 아, 저도 뭐 한번 한국이랑 해서 네. 이렇게 해갖고 만나는 걸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뭐 페미티라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소주라도 한잔 안 가면 오늘 느낌 어떻습니까? 아직도 좀 얼떨떨해. 얼떨떨하라고?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. 술담도 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뭐 그렇다고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. 아, 전 되게 감사해요. 이렇게 와주셔서. 나중에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런 참 황당한 날이 있었구나. 아, 진짜 되게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아 네. 그래도 감사하죠.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생각보다 근데 되게 30대 초반 30대 몇살이 진짜? 34시죠. 진짜 그렇게는 안 보여요. 20대 후반. 아, 어려 보인다고요? 네, 한 29? 그 정도? 생각보다 되게 어려 보이셔서. 아, 생각보다 되게 늙어 보이시네. 네. 에이크시네. 저 생각보다 되게 작죠, 보니까. 아, 근데 되게 작죠. 이거가 생각보다. 아, 생각보다. 네. 화면보다 더 나아요, 실물이? 화면 나왔습니다. 아, 진짜요? 네, 네 화면보다 나아요. 미남이시면 되게 아, 진짜로? 훨씬 더. 그 아무튼 반갑고 선물은 여자친구분은 그러면은 선물을 어떻게 하여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여성적인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. 그 주무시던 장 좀 주무시던 여성을 좀 끊어야 돼. 아무튼 뭐 가까요 부모님 이제 오 네 오시고 싶어요. 됐죠. 됐습니다. 아 잠을 못 자가지고 아 와 침대 계속 묶고 싶어. 안방에 좀 누워도 돼. 보더 하면 블라이프 아, 네, 알겠습니다. 보더 블라이프 보더 블라이프 캡처 할 테니까 그래도 사진 한번 찍는 걸로 할게요. 하나 둘 셋 다음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 진짜 반가웠어요. 고맙습니다. 네 들어가세요. 네. 혹시 저 일을 좀 할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제가 반갑습니다. 고래라는님 되게 열쇠고 양보해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도 감사합니다. 시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. 포도.